2023년 7월 13일 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이 함께 개최하는 인공지능 위크 2023에 다녀왔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이 행사를 더욱 감성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한동안 비를 감상했습니다. 감성에 젖어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파르나스 호텔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안에 미술 작품들이 있어서 멍하니 구경하다가 인공지능 행사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행사장은 5층이었습니다. 행사장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인공지능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행사장 입구 조명이 아주 감성적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체험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세션에 들어가 있어서 한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안에는 엄청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구글 행사에서 ChatGPT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좋은 말씀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체험 부스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일단 구글과 과기부에서 조그만 부스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구글의 눈이 먼저 갔습니다. 구글 커리어에 관심이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도움이 될까? 구글 방향으로 큰절 한번 하고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체험 부스는 카카오의 칼로였습니다. 텍스트를 주면 그림을 만들어주는 카카오의 서비스였는데 칼로를 체험해볼 수 있는 컴퓨터와 즉석에서 생성한 사진을 프린트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플레이 게임즈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모바일에서 하던 게임을 PC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바로 뒤에는 구글의 아이오 플립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AI 카드 게임이라는데 700만 개의 AI로 만들어진 카드로 즐기는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시도해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카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를 배틀장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갑자기 졌답니다. 기분이 다운됐습니다. 이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봇 부스에 갔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과 관련되어 코딩하면서 대화하는 챗봇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그냥 코딩이나 개발 관련 좀 잘 아시면은 그런 거 질문해 주세요. 개발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퀀다 부스가 크게 있어서 방문해 봤는데 모르는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스텝들을 주르륵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깃불 부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분을 알려주면 바로 향수를 제조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덕분에 행사장이 좋은 향기가 퍼져나가서 행사를 더욱 감성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스들을 체험하고 잠시 쉬면서 커피와 쿠키를 먹었습니다. 이후에는 세션들을 쭉 들었는데 구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니만큼 바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드 엔지니어링 디렉터가 바드 출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를 더 깊게 탐구하는데 바드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다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함께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인공지능이 사실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거쳐서 크로스보더 미디어 더 밀크를 창업한 손재건입니다. 이후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대표나 대기업 인공지능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여러 인사이트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숟가락을 보니 중량감이 조금 있어서 보통 식사는 아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반찬은 숟가락의 무게와 비례할 것인가? 감동이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나머지 세션들을 쭉 감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자연을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지금 보이시는 수많은 태스크들 있죠. 30여 명이 되는 태스크별로 다 다른 AI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LLM이 등장하자마자 이 모든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LLM 하나로 이제 대응이 되다 보니까 오후가 되었고 첫 번째 날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야기들과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감성적이었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고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 다가왔구나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한동안 비를 감상하다가 떨어지는 빗방울에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